마바냐바라밀, 마바냐바라밀, 마바냐바라밀. 안녕하세요. 백중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목사 스님들께서 백중 관련 법문을 아마 해주시겠지만, 뭐, 저도 백중 입제를 해서 백중제나 백중 기도를 하는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눌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란분제와 왕생연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란분경 말씀하고 우리나라 고려 때 나홍스님 법문, 조선시대 법견스님 법문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절에서 재를 모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라는 의식은 일반 재가에서 재가자들이 조상을 위혼을 하고 천혼을 하고 그런 것들은 천혼을 하는 경우는 전혀 없고요. 속가에서 지내는 제사는 우리 한글로는 저에다 이를 붙인 저의의 제라는 글자를 쓰고 한문으로 제사 제자를 쓰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런데 절에서 모시는 제는 한글로 자의의 제를 쓰고 한문으로는 가지런하다는 뜻이 있고 공양 올리다는 뜻을 쓰는 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제사 의식으로서의 유교에서 말하는 제사는 조상의 영혼에 대한 외경이나 조상 숭배나 그리고 이제 그 돌아가신 날에 조상에 대한 추모나 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전통적으로는 고려나 조선이나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돌아가신 분의 제삿날은 산 사람 잔칫날처럼 맛있고 좋은 음식을 준비를 해서 조상을 위해서 올리고 그 음식을 친지들이나 시골에서는 주변 마을 사람들까지도 나눠 먹는, 누구 집 제사가 있으면 오늘은 잘 먹는 날이라고 어린아이들까지도 기대를 하는 그런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상 덕에 평소에는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다가 쌀밥도 얻어먹고 고기국도 얻어먹고 제사에 차려진 많은 음식들을 나눠 먹는 그런 잔칫날처럼 제삿날이 기다려지고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절에 오니까 글자를 다르게 써요. 제사 제자를 쓰는 게 아니고 공양 올릴 제자를 쓰고 가지런할 제자를 써서 이제 따져보다 보니까 절에서 쓰고 있는 제라는 말은 범어로 우포사단가 하는 그런 어원을 가진 용어를 쓴답니다. 그 말은 삼가하고 청정하게 하고 죄업을 참회하고 새롭게 한다. 그런 어원적인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리고 절에 처음 들어오면 초발심 자경문 중에 초심에 제식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게 스님들이 공양을 할 때 공양 시간 그때 갖춰야 될 위의나 행동에 대한 경계를 하는 말씀으로 공양의식에 대한 작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지내는 제는
기본적으로 공양이 됩니다. 관음시식이라고 해서 영가단에 올리는 공양의식은 부처님의 법을 스님들의 음성으로 대신 들려줘서 그 법의 음성을 듣고 영가가 살펴서 그 법식을 올릴 때 그 법식을 베풀어서 먹게 하는 그 의식으로 관음시식을 마련을 해서 영가님께 공양을 올리고 그 전에 가족들하고 영가들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부처님께 공양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올린 그 공양을 내려서 영가님께 나눠드리고 법문을 듣고서 그 영가님들이 그 법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무상함을 깊이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영가들이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법을 베푸는 의식이 절에서 지내는 제사의식이고 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천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스님들의 축원으로 그 제사를 받는 영가의 이름을 명호를 불러서 부처님께 추천을 드리고 부처님의 법으로 그 영가들이 제도되는 의식이라고 천도의식이라고 절에서는 제의식을 부르고 있습니다. 우람분제는 그런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영가나 가족들의 이름으로 공양을 올리는 그 의식인데 우란분이라는 말이 붙어서 아마 이제 인도 사회에서는 부처님 출가하기 이전에 부처님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파니샤드나 베다를 근본으로 하는 그 전통의 가르침에는 사람이 윤회를 하게 되고 윤회를 하는 가운데 살아생전에 그 악업을 통해서 죽어서는 지옥에서 거꾸로 매달리는 고통을 받게 된다. 그렇게 가르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란분이라는 말은 거꾸로 매달린다는 뜻을 가진 도현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란분경에서는 그대로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서 아귀의 고통을 받고 있는 아귀 지옥에서의 고통을 받고 있는 얘기로 묘사가 되고 있고 그 아귀 지옥 고를 면하게 되는 그 과정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목련존자에게 설하는 그 본문으로 목련경이나 우란분경은 설해져 있고요. 그래서 우란분경 자체가 우란분의 고통을 받고 있는 조상을 어떻게 천도를 하고 어떻게 그 고통을 면하게 해드릴지를 가르치는 법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인도에서 경이 만들어지고 중국에서 번역이 됐는데 인도 전통의 의식이나 문화가 그 경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그런 경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우란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조상들께 조상들과 살아있는 후손들의 이름으로 부처님과 수행하는 스님들께 공양하는 공덕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지옥고를 받고 있는 조상들이 제도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우란분경에 설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란분절이라고 백중날을 정해서 음력 7월 15일 스님들이 하안거를 하고 자자를 하는 날에 제를 올리는 의식으로 굳어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처님의 4대 명절을 하고 포함해서 우란분제의식을 같이 올립니다. 그래서 우란분의식이 행해지는 백중날에
불안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조상들을 위해서 후손들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그 제를 지내게 되는 의식으로 우란분제가 전해졌고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여러분들이나 저도 어제 그제부터 149일 동안의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란분제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그럼 우란분제를 올리는 동안에 조상들의 왕생극락을 염하는 기도로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열심히 기도 정진을 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란분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란분경, 목련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 법이 설해져 있는데, 이제 우란분경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란분경에 따르면 이제 목련존자의 어머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출가를 해서 신통제일이라는 이름을 얻을 정도로 열심히 정진을 하고 특별한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계셨을 때 의지했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느 세상에 다시 태어나셨는지 신통으로 관찰을 해보니까 천상에도 없고 인간 땅에도 없고 사망을 둘러봐도 없어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깊은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틀림없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모든 천신들께 공양을 올린다고 많은 노력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실까 하고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했던 말하고 실제로 했던 행동이 달라서 어머니는 그 과거로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가서 제 어머니가 이런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제 관찰이 되는데, 어머니의 지옥고를 어떻게 해결하고 구제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어머니가 8열 지옥, 파란 지옥에 있는 어머니를 차츰차츰 그 고통이 덜한 단계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신통을 보이십니다. 그 본문을 읽을 때 이건 친인척 비리가 아닌가? 목련 스님의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그 지옥고를 받고 있는 그 할머니 안학내의 고통을 그렇게 없애주실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80년대, 90년대 우리 사회가 보편적인 사회, 평등의 사회를 간다고 많은 노력들을 할 그 시기에 읽었던 경이라서 이제 제 눈에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의 어머니라서 특별 대우를 하시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반발심 비슷한 게 있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부처님의 신통으로도 악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해결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련존자가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악의 고를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목련경, 우란분경의 말씀처럼 스님들이 정진하시다가 자자하는, 백중을 하는 그 날에 어머니와 가족들의 이름으로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온 세상에 수행한 스님들의 그 수행 공덕으로 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우란분경의 말씀을 길게 설하십니다.
그 중에 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지 스님이 번역한 우람분경의 말씀입니다. 잠깐 눈을 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의 대중 스님들이 자자하는 7월 15일에 마땅히 7세의 부모와 현재의 부모 그리고 모든 액난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하여 온갖 음식과 과일을 갖추어 큰 그릇에 담고 향유로 불을 밝히고 자리를 와구로 깔지니라. 그리고 세간의 훌륭한 공양부를 모두 갖추어 그릇에 담고 시방의 모든 대득 스님들과 여러 스님들을 공양하여라. 청정한 계행을 갖춘 스님들의 도는 그 덕이 바다와 같이 넓고 깊으니라. 이날 자자하신 스님들께 공양하는 중생은 7세의 부모와 6종 친속들이 모두 삼도의 고통스러운 길에서 벗어나고 해탈을 얻으며 의식이 저절로 갖추어지게 될 것이니라. 만약 현재의 부모가 살아있다면 부모의 복락이 100년에 이를 것이며 이미 죽었다면 7세의 부모까지 천상에 나고 자제하게 태어나 장엄한 하늘의 광명 속에 들게 되어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느니라. 대중들이 우람분의 공양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공양을 올린 사람과 그 가정, 그의 과거 7세 부모를 위하여 축원을 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선정에 든 후에 공양을 받을지니라. 처음 공양을 받을 때에는 먼저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대중과 함께 축원을 한 다음 공양을 받을지니라. 선남자여, 만일 비구 비군이 국왕 왕자 대신 재상 백관이나 모든 백성들이 효순의 도를 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현세에 낳아준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위하여 스님들이 자자하는 7월 15일에 온갖 음식과 공양부를 그릇에 담고 자자에 참석하신 스님들께 공양하고 축원을 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문득 현재 부모의 수명은 100년에 이르고 병이 없을 것이며 모든 고통과 근심이 없어질 것이니라. 또한 과거 7세의 부모가 악유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끝없는 복락을 누리리라. 여러 선남자, 선여인들이여, 그대들이 부처의 제자로서 효순의 도를 닦는 자라면 마땅히 생각생각마다 항상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여라. 현생의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위하여 해마다 7월 15일에는 우란분제를 행하여라. 항상 효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낳아 기른 부모와 과거 7세의 부모를 생각하고 공양부를 지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낳고 기르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하여라. 모든 불자라면 마땅히 이 법을 받들어 행하여야 하느니라. 이런 법문을 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우람분경의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7월 15일날 스님들이 정진을 마치는 해제날에 백중제, 우란분제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49일 동안 조상님과 부모님과 그리고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패로 모시고 영단에 모시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 날에 부처님과 시방의 모든 정진하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그 공양을 내려서 조상님들께 관음시식으로 올리는 의식이 우람분제날 백중날 올리는 제의식입니다. 그 뜻을 잘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절에서 천도제를 지내거나 기일제를 지내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제의식은 속가에서 제사로서 추모하는 의식하고는
분명히 다르고 이 제의식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인연 있는 영가들이 그날 깨달음을 이루게 되면 그 공덕으로 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님들의 연불을 의지해서 연불을 빌려서 조상들의 이름을 추천을 드리고 그 추천을 통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천도가 되는 의식이 절에서 지내는 제의식이고 천도 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열 번을 해도 좋고 백 번을 해도 좋고 마음에서 조상들의 생각이 끊어지지 않으면 기일이 되든 아니면 특별한 날이 되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기도가 마치는 날에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큰 스님들께 천도제를 지냈는데 또 지내야 됩니까? 그 얘기를 수시로 들었었어요. 100점 맞은 아이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나면 100점 맞을 때 하던 공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때 옛날처럼 100점 맞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어릴 때 의지했던 쪽집게 가해 선생님 그리고 제일 잘 아는 그 선생님께 의지해서 잊었던 기억이나 과거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답을 내던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다시 시험을 보면 그 실력이 회복돼서 100점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은 법회에 참석을 하고 스스로 많은 불교서적을 읽고 신심을 내지만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고 읽을 때마다 스스로 신심을 다져도 다른 일이 생기면 금방 잊어버리고 또 딴 생각을 하듯이 영가들도 살아계실 때 그 습이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도제를 통해서 좋은 법문을 들으면 그 법문을 듣는 동안에 무상을 절실하게 느끼고 세상의 애착을 버릴 수 있을 것인데 또다시 천도제를 지내서 그 법문을 들려주면 또다시 떠올리고 떠올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성으로 여러분들과 조상님들이 그 좋은 법문을 다시 듣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력이 떨어지면 쪽집게 선생님한테 또 가서 묻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서 그냥 천도제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굉장히 기뻐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염불하십시오. 그리고 반야바라밀 염송을 지극하게 하십시오. 대승경전에서는 아미타경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법장비고로 살아가실 때 이렇게 했던 48대원이 성취돼서 아미타 극락국토를 이루셨다고 나옵니다. 그 아미타 극락국토는 기쁨만 있고 슬픔이나 어려움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 태어나는 길은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명호를 외우면서 부처님의 상호를 떠올리고 관상하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일념이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국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설해 주십니다. 우람분경에서는 부처님 계실 당시라서 그리고 부처님 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도 방식으로 그렇게 부처님을 의지하는 스님들께 공양하는 의식으로 지옥고를 면하는 그 법을 가르쳤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은 누구나가 부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부처님들이 자기가 부처님이었던 걸 잠깐 동안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기 부처님을 다시 떠올리는 그 염불이나 관상이나 그 수행을 통해서 자기 부처님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염불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3일이나 7일이나 20일이나 100일이나 날을 정해서 열심히 열심히 염불을 하면 그 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국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아미타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아미타경이나 무량수경이나 관무량수경이 정토경전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 경전들에서는 한결같이 일념으로 염불하고 일념으로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상호를 생각하면 그 공덕으로 그 부처님 계시는 국토에 태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공덕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덕은 다른 말이 아니고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공이고 애를 써서 자기 노력을 보태고 보태고 보태는 것이 공임. 그 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이 기쁨이 생겨서 그 노력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덕이 됩니다. 그래서 공덕은 염불을 열심히 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생각을 열심히 하는 오래오래 하는 그것이 쌓여서 공덕이 되는데 고려 말 나홍 스님이 우리 염불문에 들어있는 기가 막힌 법문을 해주십니다. 이 법문은 나홍 스님께서 여동생한테 보낸 편지에 들어있는 글인데 그 편지글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서 굉장한 법문으로 전해집니다. 염불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이같이 좋은 답이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내는 관음시식에는 이 본문이 그대로 담겨 있고 조선시대 법견이라는 스님이 전해주신 그 본문은 관음시식 차거송으로 실려져 있습니다. 불광법회 요전에 법주스님께서도 정말 기가 막힌 번역으로 이 본문들을 같이 수록을 해주십니다. 나홍 스님께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출가를 하시고 난 뒤에 속가회를 전혀 가지는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연락을 완전히 끊고 지내셨는데 어느 날 그 동생이 나홍 스님이 계시는 데다 기별을 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 연락을 주시고 가능할 수 있으면 집에 들러서 얼굴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청을 드리니까 이 큰 스님께서 그 동생이 듣기에는 정말 매정할 정도의 법문으로 편지를 보내주십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주지스님 40분 정도까지 하면 됩니까?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 아주 길지는 않은데 다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제 마지막 개송은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신두 절망망 염도영국 무념처 육문상방 자금광 하는 그 법문인데 이 법문을 남기기 전에 여동생께 이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내십니다. 어려서 출가한 이후로 몇 년이 지났는지 따로 기억하지도 않았고 친하거나 성글거나를 생각한 적도 없었다. 오로지 도만을 생각하면서 깨달음만을 생각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 사람 도리로는 부모의 정이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지 않겠지만 우리 불도에는 절에서는 겨우 그런 생각이 일어나기만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바라건대 이러한 뜻을 잘 알아서 직접 보겠다는 생각은 천번이고 만번이고 일어날 때마다 끊어 없애라. 항상 하루종일 언제나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생활하는 어느 곳에서나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지극하게 염불을 해라.
염불하고 염불해서 염불하는 마음을 지니고 지녀서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염불이 되는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면 나를 기다리는 생각도 없앨 수 있고 육도를 잘못 윤회하는 괴로움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부탁하고 지극히 부탁한다. 그래놓고는 이제 좀 전에 일러드린 그 개송을 설하십니다. 염불을 할 때 아미타불 제하방구 아미타 부처님이 어느 곳에 계시는고 하면서 염불을 해라. 착득심도 절망망해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는 그 마음을 가슴에 깊이 새겨서 절대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라. 염도영국무념청 그렇게 염불하고 염불하는 것이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분별이 없어지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면 육문상방자건강하리라. 이 온몸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자금색 빛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개송을 남기고 해몰차게 편지를 마치십니다. 이 법문이 우리나라 스님들이 가족들한테 주는 염불하는 법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잘 모르시죠? 어릴 때 공부할 때도 그랬고 절에 다니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점수를 잊어버리고 점수가 좋건 안 좋건 그거는 더 이상 상관없다. 나는 할 만큼 열심히 했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때에는 친구들이 봐도 가족들이 봐도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 저절로 알 정도로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온몸에 빛이 난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을 하고 마바냐바라밀 염송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열흘이고 백일이고 지극하게 하다 보면 내 조상이 극락하고 자시고 그건 잘 모르겠고 이렇게 염불하는 그것만으로 난 너무 행복해. 나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만으로 너무 행복해. 그러면 사람이 약간 실수한 듯이 삐지삐지 웃고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럼 친구들이 너는 뭐한데 그렇게 웃느냐고.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저절로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고. 너는 세상 걱정 없는 사람 같다고. 그래 난 아무 세상 걱정 없다고. 염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지극해지고 간절해지고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자기 몸에 푹 배면 그런 기쁨이 저절로 나타나는 그게 육문상방자금광 한다는 그 법문인데 그게 잠깐 있다가 또 사라져요. 그럼 그때를 또 올리고 다시 염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법견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산 스님의 제자래요. 이분이 염불관이라고 염불을 할 때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관하면서 염불을 해야 된다 하면서 남긴 법문이 있는데 이 법문이 관음시식 차거송이라고 법문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신 법문입니다. 극락당전 만월용 옥호금색 조허공 약인 일념 칭명호 경각원성 무량공 하는 법문인데 이제 판본에 따라서는 옥호금색이 금상으로 되어 있고 약인 일념 할 때 사람인자가 능할령자로 써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뜻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염불을 할 때 극락당 법당에 있는 보름달 같은 그 부처님 상호를 얼굴을 생각해봐라. 그 보름달 같은 금색 얼굴이 온 허공을 보름달처럼 비추고 있다. 그런 부처님을 보면서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하고 부처님 명호를 부르게 된다면
순식간에 경각에 무량한 공덕을, 영불하는 공덕을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법문을 해주셨다면, 이건 짧게 연불관이라는 제목으로 법견 스님의 저술에 남아있는데, 우리 관음시식에는 이 법문을 그대로 옮겨서 여러분들이 제를 모시고 조상을 위해서 시식을 할 때 그 영가님께 그리고 가족분들께 이 법문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서 지내는 모든 시식문들이나 모든 의식들이 여러분들과 조상들과 그날 의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법문을 들려줘서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치는 의식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시고, 잘 모른다고, 그리고 내가 정성이 부족하다고 절대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참석한 그것만으로 그 공덕이 반 이상 채워졌다고 스스로 자부하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항상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9일 동안 백중날까지 이제 영단에 인연 있는 영가 위패를 모시고 있는데, 집에서 뭘 하시든지 길거리에서 뭘 하시든지 생각이 나면 마반냐 바람이라고 나마미타불 하고 인연 있는 영가들 이름을 불러서 왕생하십시오 하고 축원해드리고, 그러는 49일이 됐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입니다. 염도영국무념처 육문상방자금광이라는 법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극하고 지극하게 하다 보면 스스로가 기쁨이 생기고 바램이 없어지는 그 기쁨을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여러분들이 순간의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순간의 깨달음을 즐기시는 그 자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